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 시민 행진 시민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토요일 오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식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최유진 명장, 트럼펫 함종윤 명장 두 분이 먼저 식전 행사로 공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는 분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깊은 꿈이 있었나? 자, 우리 함종윤 명장, 우리 최유진 명장 두 분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존경받는 나라운동 부산본부 사무총장 맡은 박경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너무 앞서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운동, 그리고 원조 받다가 원조를 하는 그런 선진국형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런 운동에, 우리는 이 위대한 운동에, 예, 부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외치는 이 귀한 자리에, 예,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존경받는 나라 운동 시민행진, 예, 부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이 없지만 잠시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항된 태극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애. 바로 애국가 제창, 애국가 1절을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둘,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
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눔과 기쁨 이사장 나영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참석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에도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ODA 이 운동을 전개하는 서경성 목사님과 제가 15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낮에는 일을 보고 밤 12시까지 1시까지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래 생각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제가 지켜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자 소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순서를 맡은 분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3분 스피치를 하실 분들입니다. 부산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대표장을 맡고 계시는 박선재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 본부 이사장 되시는 이재환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청경 대표회장 이재환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호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교회 희망연합의 이사장 되시는 이건재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제목양사역원의 원장으로 수고하시고 호산나교회 원로 되시는 최홍준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분 스피치를 맡은 방성기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서 맡은 우리 부산기독교 기관장 부회장의 정영란 권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양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신장장애인협회의 김혜영 부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부산연제구 장애인협회 김영길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선언을 낭독하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전현숙 사무처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들입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의 본부장을 맡아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추진하시고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신 우리 본부장 이성구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박경만 목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눔과 기쁨 나영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대회사가 있겠는데요. 우리 부산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박선재 대표회장님 나오셔서 대회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리고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리고개라는 그런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었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사는 집 때문에 길가에 나가는 사람이 없고 옷을 못 입어서 헐벗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씨는 우리 한국을 말하기를 부자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6.25 사변 이후 70년 만에 세계가 괄목할 만한 그러한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민족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장하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주변에는 그야말로 수 30억 대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존경합니다. 아파트 그렇게 30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그야말로 옷을 한 벌에 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신 정말 존경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줄 때에 비로소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2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운동을 시작을 해서 미미하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히 서울서부터 기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국민이다. 이런 소리를 하도록 운동을 전개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과 민주화 발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마음 속에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존경할 만한 국민들이요, 훌륭한 그러한 대한민국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랍비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베풀어줄 때에 비로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도덕성과 그리고 그의 꿈이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민주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비로소 존경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잘 살자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국민들의 마음 속에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사마리안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도와주는 인류 사랑에 그래서 인류 평화로에 정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우리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선한 사마리안의 정신을 가지고 힘써 이웃을 섬기는 그런 정신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대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우리 박선재 대표회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오늘 대회사를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산 존경받는 나라운동 부산 본부의 수장이신 본부장 이성구 본부장님 나오셔서 행사 취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뜻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데 내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엉뚱한 소리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을 추구하고 다음 세대의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한국 교회를 그동안 섬겨왔던 목사님들, 현직에서 은퇴하고 원로들로 헌신하시는 목사님들이 남은 생에 과연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 임한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그런 운동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년 전부터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서경수 목사님도 같은 제목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름을 우리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함께 모았습니다. 왜 이 운동을 하느냐,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좀 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제법 잘 살게 됐고 매우 잘 살게 되었지만 매우 아직도 천박한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민 자본주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가졌음에도 가진 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매우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형편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곳이 부산입니다. 그 말은 우리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천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만 살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을 하기 싫고 자식이고 뭐고 소용도 없고 나라고 뭐고 아무 생각 없고 나만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국민 속에 특별히 부산 시민 속에 가득 담겨 있다 하는 숫자적인 결론입니다. 제가 부산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통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사회는 절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갈 만한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천박한 사회에 대한민국이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박한 사람들이 앞에서 정치인이라고 설치되어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고급 뭐 이 나라 값진 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내분이 극렬한 상태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만 않지 요즘 조금씩 나타납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남북의 분열뿐 아니고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엄청난 골이 패여져 있고 장벽이 높아져 있습니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이나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자기 장벽에 갇혀서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매우 편단적인 편파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히 부산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편파성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죄를 죄라고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인정도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매우 나쁜 진보가 대한민국을 찾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편파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고급의 사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싸운다 하시라도 어느 순간에는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이 운동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가장 가난했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장
형편없는 최 빈국이었던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놓았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 위대한 사람이 이 나라를 산업화를 일으켜서 세계 어느 나라도 부끄럽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 대한민국을 영육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갑시다. 세 번째는 우리 자세들에게 원로들이 어떤 꿈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냐 고민 끝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꿈을 줄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있도록 만들 것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전락시키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폐악 무도한 백성으로 만들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예의를 합니까? 어른을 합니까? 선생님을 합니까? 누구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나라로 계속 빠져들게 하겠습니까? 부모의 어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흥청망청 낭비하고 제 멋대로 살고 도덕과 윤리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아무에게나 아무 말을 하고 정치인들에게 막말을 배워가지고 학생들은 욕에서 욕으로 끝나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가서 녹음을 하면 시작도 욕이고 중간도 욕이고 마침도 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천박한 나라로 가도록 계속 내버려 둬야 하는 것입니다. 끝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원로들이 사회를 아는 사람들이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은혜인 줄 알고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곳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천박한 편파주의, 편당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고급의 사람, 고급의 대한민국,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상이 스스로 존경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음악, 예술, 미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발굴의 실력을 보이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제자리에서 제대로 살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아름다운 목표를 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자창을 한번 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 잠시 일어서 주시고 우리 사무국장님 저 뒤에 예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자 아까 그 소개했던 분 우리 장애인 종합회 사무처장님하고 일어서 주십시오. 한번 예, 일어서 가지고 한번 구호자창은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어서 모습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주십시오. 예. 자 아까 신장장애인연합회 부회장님하고 연재구 회장님 한번 나오시죠. 네. 자, 맨 마지막에 세 번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존경받는 나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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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존경받는 나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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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외쳐.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존경받는 나라가 나라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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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아 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ODA 확대하여 존경받는 나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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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확대하여 선진 대한민국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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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에 우리 3분 스피치를
우리 각 기관의 대표님들 나오셔서 3분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국제목양사회 원장 부산 성시아운동본부 이사장을 지내신 최홍준 우리 이사장님 나오셔서 3분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구 본부장님의 그 취지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도 보탤 것이 없고 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녹음해서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존경받는다는 것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존경받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미국이라고 말한다면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존경받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가운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어른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존경받는 인물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을 때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장애인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산장애인연합회, 신장연합회, 연재구연합회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예, 아유, 많이 오셨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장애인연합회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산 복음화 운동 이사장이신 이재환 이사장님 나오셔서 3분 스피치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영국을 신사의 나라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 다 신사같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동방의 지국이다.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됩니다. 이제 칭찬받는 나라가 돼야 되고, 더 나가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더 나가서 초인류 국가가 되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스피치였습니다. 이 시간에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 대표회장이신 조영호 대표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방되기 직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희 집에 이제 부모님이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셋을 낳는 동안에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가 15년 기도한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딸 셋을 또 낳아서 딸 여섯에 한복판에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조금 더 7살 됐을 때, 독자니까 학교를 조금 한 1년 일찍 보낸 것 같습니다. 7살 때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다가 조금 다녔는데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피난길을 올랐는데, 피난 가서 한 동네 머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방앗간에 찾아가서 보리를 찌은 그 등개를 얻어왔습니다. 얻어와가지고 채에다가 쳐서 가는 가루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반죽해서 쥐고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게 소위 개떡이죠. 먹을 게 없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등계를 넣어서 약간 국물을 만들어서 끓이고 소금만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끓인 그 국물하고 그렇게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가본 일이 없고 점심을 먹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늘상 입에 배고프다는 말이 그냥 달려요.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라면서는 늘상 뭐 등계든 뭐든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주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얻어먹기만 한 세월이 너무 싫었습니다. 옷도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구두까 신발까지 미국에서 원조해준 옷과 신을 신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가서 이제 그 우유를 끓여가지고 학교에서 나누어줬는데 큰 솥에다가 잔뜩 끓여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보내준 이 큰 드럼통같이 생긴 마분지로 되어있는 통, 그 안에 큰 비닐 들어있고 거기에 분유를 잔뜩 넣어서 이렇게 미국에서 보내줬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끓여가지고 한 병씩 이렇게 나눠줘서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얻어먹기만 했고 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주는 것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열심히 가지고 있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했는데 저희 교회 슬로건이 주는 교회를 지향한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게 있는 20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 시작방을 얻어서 시작했는데 주는 교회를 지향한다. 어떤 이제 그 권사님이 여전도에 회장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도와주겠다고 돈을 가져오셨어요. 매달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것으로 할 테니까 이건 또 다른 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받지 않고 주는 교회 지향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했는데 지금은 2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400억이 됐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받는 나라 되기 위하여 주는 운동을 벌인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복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 후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데 앞장서야 되겠는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여기 여러분들이 그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개발 원조위원회 가입되어 있는 30개국 중에 26위라고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 밀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이 작은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이 일은 너무나도 의미 있고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주셔서 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뜻을 모은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계속 펼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못 드셨는데 키는 많이 크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부산교회 희망연합 이건재 이사장님 나오셔서 3분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하셨는데 우리 옆 사람 보고 격려의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직함을 하시면 직함을 말씀하시고 아니면 당신이 우리 시대의 모종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씨감자 또 씨옥수수 씨고구마 못나고 덜 익은 거 했습니까? 제일 좋은 거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옥수수, 제일 좋은 감자, 제일 좋은 고구마 아껴놨다가 씨감자로, 씨고구마로, 옥수수로 심었죠?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더 좋은 나라 만드는데 모종 같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가 좀 안타까워할 때 재기발랄하고 좋은 점도 많은데 싸가지가 없다 그러죠.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인의 예지, 인의 예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려운 세월 살아오시면서 사람다운 그 마음, 인의 예지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뭐 72살인데 옛날 다 우리 원조받은 옥수수 먹고 살았고 우유가루 찍어가지고 먹었고 또 그 제품 받고 살았고 예 우리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공적 자금 더 많이 지원하자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에 산림 녹화가 너무 잘 돼 있죠. 산자수명한 나라로 어디 가도 좋죠. 여기도 보세요. 온갖 단풍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클 때 산이 벌거숭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벌거숭이를 면하기 위해서 유엔과 미국에서 산림 녹화를 위한 기금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 60대 후반까지 쭉 가다가 미국이 보니까 전 세계 산림 녹화를 위해서 지원했는데 한 군데도 성공한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도 주지 마라 못 주겠다 이랬는데 대한민국에서 산림 녹화하기 위해서 제일 빨리 잘라서 산림 녹화를 할 수 있는 게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이런 걸 잘라가지고 미국 탄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원조하지 마자 할 때 아니다. 한국은 그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탄광 버팀목으로 보내와서 우리나라 탄광이 안 무너지고 잘 있다. 오 그러면 더 해라. 전 세계의 유엔과 미국이 산림 녹화 기금 해줘가지고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면 산림 녹화뿐만 아니라 많은 원조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산 5위 국가, 경제력 10위 국가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 돌려주는 거는 26위 부끄럽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인의 예지를 알고 씨감자가 되고 씨고구마가 되고 씨옥수수가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도와줘야 된다. 그 운동이 그 마음가짐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말에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오신 그 여러분들이 모종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비전 사랑 나눔 방성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3분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신 목사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에는 목사 70년이 되면 정년입니다. 그래서 정년 2018년도 정년하고 77년도 목사 안수 받고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목사는 은퇴가 없다. 그런 열정 가지고 은퇴 전에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비전 사랑 나눔 재단을 만들어서 두 가지 큰 운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시사 주간지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호스피스 질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믿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 32등입니다. 호스피스 이건 병원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 안 되니까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되니 호스피스 운동을 안 한다 말이죠. 그래서 호스피스 운동은 우리 교회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 호스피스 심리상담사 이 과정을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인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리 이 주소 놓고 침 놓고 약 처방하는 운동이 아니고 우울 우울증에 빠져서 죽음의 문턱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마지막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미래가 있어. 천국이 있어. 이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귀한 분들이 뭐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초급적으로 많이 참석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세계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인 줄 아십니까?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우리 국회에서 자살 예방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국회에서 생명 존중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을 누가 했냐? 감리교 목사 보수 비례대표로 들어간 강명순 목사님 이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이분이 복지과 전문가인데 이분이 국회에 가서 생명존중법을 입법을 시켰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것도 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인데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 자살 예방 교육 협회를 만들어서 10년 이상 쫓아다녔는데 2021년도에 행안부에 보건안전 자살 우리 재단이 지정 학교로 대한민국 최초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행안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나서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재단이 보건 안전 자살 교육 전문 교육 과정을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승인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024년도 7월 13일부터는 공공기관에 초중고학교 군 부대를 막론하고 자살 예방 운동 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어차피 은퇴하고 쉴 생각하지 마시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 살리는 이 운동 호스피스 운동도 복음 아니면 이 처방약이 없습니다. 또 죽음의 문턱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살리려고 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원로들이 이후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은퇴하고 뭐 은퇴금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목회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은퇴금은 못 받았는데 후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시청여 옆에 좀 가면은 연제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회원빌딩 2층에 40평 사무실 하나 얻었습니다. 후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면 우리 회원빌딩 우리 재단 사무실 방문하면 뭐 비싼 내가 술은 못 삽니다. 술을 먹지도 못하고 술은 못 삽니다만은 뭐 여기에 저 추어탕도 있고 한식 뷔페도 있으니까 이게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국 본부장을 비롯해서 참석한 여러분들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듣겠습니다. 부산의 홀리파워 홀리파워 공동대표이신 최성림 대표님 예,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홀리파워 저희들 미션이 교회를 교회되게 나라를 나라되게인데 오늘 이 집회가 있는 다음부터는 교회를 교회되게 나라를 훌륭한 나라되게 라고 미션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의 비전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과 사회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대한민국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왜 우리가 ODA 그 지원금을 늘려야 하느냐? 오늘 ODA 공적 자금, 공적 개발 원조금을 늘려서 존경받는 대한민국 만들자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개발 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그 재원을 뭐 우리 유인물에 있듯이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합니다. 공적 개발 원조란 국가 중앙
등 공공기관이 원조 집행기관이 되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시키는 그러한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초기부터도 주로 미국과 유엔의 무상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거의 원조에 의지했던 그러한 국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40%가 원조로 운영되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원조로 세워지고 원조로 번영한 나라입니다. 1964년 한국은 서독을 비롯해서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5년에는 20년 만에 세계은행 ODA 협력 대상국에서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UNA 그 ODA 개발 공적 원조금이 국가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보통 0.7%가 국가들에게 권하는 그러한 그 ODA 그 지원금의 비율이 0.7%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우리가 3조 2천억 정도 됐다는데 그때 비율이 0.15%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원조를 받고 사는 나라, 그래서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아까 2019년 0.15%입니다. 0.7%가 권고하는 금액인데 0.15%에서 조금 늘어서 6조 5천억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0.2% 가까이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영을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스칸데나반도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원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살던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못 사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글로 흘려 넘쳐 보내라는 명령을 받은 분들이 이곳에 모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한다 했습니다. 봉사, 서비스, 섬김과 구제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올바른 교회 운동이 되면 올바른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한 나라를 돕는 그러한 시스템 ODA이기 때문에 이를 늘리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참고로 스칸데나반도는 1%를 공적 ODA 자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못 사는 나라 원조로 세워지고 원조로 지켜지고 원조로 번영을 이룬 나라는 스칸데나반도 같이 도움을 받지 않았던 나라도 부담하는데 우리가 0.2%에서 1% 부담하는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로 우리 함께 나갑시다. 사랑의 부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채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세계에 존경받는 세계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명령에 부름받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영광을 받도록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부산 홀리파워 우리 최성림 공동대표님 열정적인 발언으로 3분 스피치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모든 의견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성명서를 이 시간에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여성 대표 두 분이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산 기독인 기관장 회의 정영란 부회장님 그리고 부산 장애인 총연합회 전현숙 사무처장님 두 분이 나란히 서셔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세요. 아우야? 시작.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Let's make the Republic of Korea a respected country.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우리나라는 전쟁이 중단된 지 70년 만에 세계의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다만 경제적 부분만 아니라 문화, 예술, 문학, 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루어왔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 격세의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발전은 공산 전체주의의 야만적 침략을 이겨내고 근대화, 민주화를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2009년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24번째로 원조를 주는 나라들의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일원이 되어 공적 개발원조를 지속해 왔습니다. 2023년 들어 우리 정부는 공적 개발원조 ODA 예산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인상액에 비해 두 배에 이르는 11% 이상 증액시킨 바여 2024년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4,858억 원, 무려 31.1%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2,62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 3.2조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6년이나 크게 앞당겨 달성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침 지난해 5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ODA 예산 확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행진을 벌인 이후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어서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ODA 수준은 2023년 기준으로 개발원조위원회 DAC 30개국 가운데 26위 수준으로 DAC 국가 평균 1인당 206달러에 비해 61달러, 3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승행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와 함께 예산 집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의 강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난 2년간 보여준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국제적인 원조 활동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UN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여 조속히 DAC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선진을 계속할 것과 다음과 같이 보수 진보를 망라한 정치권 전체에 촉구 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민의 복리, 세계 평화의 기여와 전혀 상관없는 극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 국민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번영한 나라에 살게 되었으니 가난할 때 우리를 도왔던 이웃나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에 1등 국가가 되어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3. 교육부, 각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를 품는 건강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 시민대회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자, 두 분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구호 재창 한번 멋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진은 이 경찰청 시청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재창을 한번 여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 한번 하여튼 아무 면이나 보여주시죠. 예.
자,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존경받는 나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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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개발 원조 확대하여 존경받는 나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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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나라를 열심히 도와 존경받는 대한민국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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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높이 드세요. 높이 드니까 좋네요. 예, 예. 어려운 나라를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ODA 시민행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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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나라를 열심히 도와 존경받는 대한민국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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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가행진 하겠습니다. 시가행진은 시가행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진은 보통 우리가 행진할 때 늘 시위조로 행진을 했거든요. 네, 오늘은 시위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품격 있게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말을 할 필요는 없고 들고 이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차도를 나서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니까 인도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데 억지를 부릴 수 없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1차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가시기를 원하면 제일 앞자리 서주시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시작하신 일 끝까지 한 바퀴 돌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들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들고 조용히 침묵으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괜찮아. 안쪽으로. 자, 차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차선은. 여기는 예. 차는 나오니까 앞으로 앞으로 정지 안전을 지키고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선진단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선진단임을 만들고 우리가 오디를 확대하여서 운동하는 나라가 운동하는 나라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상황 됐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현수막 앞으로. 현수막 앞으로. 예, 앞으로 오세요. 뒤로, 뒤로. 저쪽에서 뒤로. 저희 위로 올라갈게요. 예. 자, 뜨세요. 카페. 예.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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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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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세 명이 가야 돼. 예. 자, 앞으로. 같이 마치세요. 오케이, 오세요. 오세요. 아니, 자, 여기서 모아가지고 구호 한번 외치고 해. 야, 아, 앞에. 야, 거기서 바람했어. 뒤로 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계 선교 협의회 박승 목사님 한번 마이크를 없습니다. 마이크 없어. 큰 소리로. 육성으로. 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생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1884년도에 거주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 생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켰지만 신앙의 해보로 말미암아 주님이시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로에 헤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니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게 도전을 주어서 아멘. 이 민족이 존경받는 국가,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일들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멘.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정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회장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멘. 우리 생명 다한 날까지 주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삶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